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구속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입방아질에도 불구하고 결국 특검으로 유명한 그런 박영수 씨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수사 여력은 바로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1959년생으로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또 대법원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씨에 대한 바로 수사가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권순일 수사는 증거물들이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의지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관철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사건은 현직 대법관이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이 재판을 거래한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타 사건에 비해서 파장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사당국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권순일 씨 수사가 신속한 시간 내에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제대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권순일. 이 권순일 씨가 이제 지난 금요일입니다만은 다음 수사 대상은 권순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이제 오늘도 중앙일보가 오피니언란을 통해 가지고 국민특검 박영수의 몰락, 예, 그리고 곧바로 칼럼 사설의 마지막 부분에 현재 재판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에 대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자 사설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이 권순일 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김만배 씨가 법률신문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회장으로 권순일 씨를 앉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 1월 9일자 신문들이 대서 특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거래 의혹뿐만 아니고 김만배 씨가 권순일 씨의 뒤를 확실히 봐줬다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나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거론했던 사람이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여러분 퇴직해서 당시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차관급으로 옮겼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대법 변호사로 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내용이 월간조선에 상당히 상시하게 여러분들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을 제기하다, 아주 상시하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김태규 변호사가 여러분들 변호사업을 개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상황을 상당히 현직처럼 잘 알고 있던 시절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섯 가지를 제기한 겁니다. 월간조선에 자문 없이 자문료로 월 1,500만 원이 찍힌 통장이 생겨났다. 둘째, 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50억 클럽에 권순일의 이름이 올랐다. 셋째,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데 권순일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간의 소문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보다 더 열심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스스로 내세웠다는데 본인이 편지한 책에 대법원 판결을 자랑스럽게 올려둔 것을 보면 그 말이 영 빈말은 아닌 것 같다. 넷째, 재판 이에 당사자로 의심되는 자가 대법관실을 8회나 드나들었다. 다섯 번째, 아무런 연고도 없이 명문대학교 로스쿨의 석좌 교수를 자리를 꿰찼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에 어떻게 권순일 씨가 임명됐느냐. 통상 석좌 교수는 봉급을 누군가가 스폰서가 여러분들 그 거액을 그런 법률 전문대학에 기탁하고 거기에서 이런 봉급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부장판사를 갓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규 변호사가 상당히 장시하게 이름 제기를 합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세대학교 로스쿨 석좌 교수가 된 데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인데 이들의 임기가 6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 2.34명이 대법관이 퇴각한다. 적지 않은 숫자라서 요즘은 대법관하고도 석좌 교수 자리 찾기가 만만치 않다. 석좌 교수를 초빙하려면 어느 누가 학교에 기금을 조성해 주고 학교는 석좌 교수의 그 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아무런 연구도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연세대학교의 석좌 교수가 되고 그 누군가가 조성해 준 기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권순일 대법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명문대 로스쿨 기여도 연구도 없는 사람을 석좌 교수로 앉혀 정도라면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이 지금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태규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쓴 권순일 의혹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재판거래 의혹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로스쿨 석좌 교수의 기금을 누가 댔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김만배나 아니면 김만배 주변 사람들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 2021년입니다. 어쨌든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과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 임명과 기금 조성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료한 그런 시비가 가려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